하단에는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오클루전 버튼들이 있고 상단에 슬라이더가 추가된 걸볼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에 터치를 해서 나무를 배치를 해볼게요. 가장 위쪽에 슬라이더를 움직이게 되면은 스케일 값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슬라이더를 움직이게 되면은 360도로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면을 인식하고 인식된 평면 위에 AR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그리고 터치한 영역으로 AR 오브젝트를 이동시키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추가로 오클루전 테스트도 저희가 해봤고요. 이번에는 AR 오브젝트를 회전시키거나 사이즈를 조정하는 기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슬라이더 UI를 만들어서 슬라이드를 움직이면 회전시키거나 확대되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선 UI 쪽에서 저희가 또 슬라이더를 추가를 해줘야겠죠? 패널이 여러 개 있으니까 아까 사용했던 패널 이름은 바꿔줄게요. Occlusion Buttons라고 이름을 바꿔줄 거고요. 그거랑 별개로 패널을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캔버스의 UI 패널 해서 추가를 해줄 거고요. 이번에는 하단이 버튼으로 꽉차 있으니까 이번에 상단에 올려줄게요. 여기 앵커 프리셋을 너비는 스트레치 하면서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설정을 해줄 거고요. 하이트는 200 정도 해줄 거고, 그러면 위치가 마이너스 100 정도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패널을 만들어 봤고요. 이거 컬러도 뭐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널 이름을 바꿔줄게요. 아래 뭐 슬라이더 만들 거니까 그냥 대충 슬라이더스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아래다가 UI 그리고 슬라이더 버튼을 눌러서 슬라이더를 추가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패널 내부에 이렇게 슬라이더가 생성된 걸볼 수가 있어요. 슬라이드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슬라이더 하이트도 좀 키워줄 거고요. 그러면 이쪽 동그라미 핸들 부분이 좀 사이즈가 뭉개지네요. 여기 슬라이드 내부에 보면은 핸들 슬라이드 에어리어라고 있는데 이 핸들 부분이거든요. 이게 너비가 지금 20으로 되어 있으니까 동일하게 80으로 맞춰줄게요. 그럼 좀 균형 맞춘 형태로 만들어졌죠? 이렇게 변경을 해줬고요. 이쪽을 스케일 슬라이더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고요. 동일하게 로테이션 값을 조정을 하는 로테이션 슬라이더로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스케일 슬라이더를 복사를 하고 로테이션 슬라이더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지금 또 슬라이더가 오버랩되어 있으니까 패널을 좀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슬라이더로 와서 레이아웃을 추가를 해줄게요. 이번에는 버티컬로 정렬을 해야 되니까 버티컬 레이아웃 그룹을 추가를 해줄 거고요. 차일드 얼라인먼트는 미들 센터로 그리고 컨트롤 차일드 사이즈 그 가지고 있는 차일드의 사이즈를 변경을 할수 있도록 이 너비 부분을 체크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 패널에 너비에 맞게 차일드가 쭉 늘어난 걸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화면을 넘어가 버리니까 패딩 값도 좀 줘볼게요. 패딩 값은 한100 정도 줘볼게요. 이렇게 슬라이더 UI를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빌드를 하게 되면은 위쪽에 이렇게 슬라이더가 있는 형태, 그리고 아래쪽에는 아까 만들어 놓은 버튼이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볼 거고요. 이제 저희가 이 슬라이더를 이용을 해서 스케일과 로테이션 값을 바꿔야 되니까 스크립트에서 저희가 코드를 짜볼게요. AR 세션 오리진에서 이전에 만들어 놨던 AR 오브젝트 컨트롤러 이 스크립트를 열어 볼게요. 이전에 저희가 이렇게 코드를 짜놨었는데요. 터치를 해서 AR 오브젝트가 나타나도록 만들었었잖아요. 이제 이 만들어진 AR 오브젝트의 스케일이랑 로테이션 값을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AR 오브젝트의 스케일과 로테이션 값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변수를 미리 하나 만들어줄게요. private float scale, scale private float angle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줄 거고요.
그리고 스케일과 앵글 값을 업데이트하는 함수를 만들어 줄게요. 업데이트 스케일 값. 그리고 업데이트 로테이션 값. 이렇게 두 가지의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요. 함수를 만들기 이전에 저희가 만든 슬라이더 부분을 보시면요. 슬라이더를 보면 여기에 onValue Changed라는 이벤트 함수가 있어요. 버튼 같은 경우는 onClick이었었잖아요. 버튼의 경우는 이렇게 onClick 함수를 받도록 만들어져 있었는데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이 값이 바뀔 때마다 함수가 수행되게 만들기 위해서 onValued Changed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onValued Changed에다가 저희가 만든 함수를 연결해 넣으면은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값이 바뀔 때마다 그 값과 함께 여기에 등록한 함수가 호출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입력받는 파라미터 값으로는 우리가 float 값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float slider value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로테이션도 슬라이더를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동일하게 float slider value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설정한 슬라이더 밸류 값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케일 값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간단하게 짜면은 그냥 스케일은 슬라이더 밸류 이런 식으로 바로 매핑을 해줘도 되겠지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슬라이더에 민과 맥스가 존재할 거잖아요. 그 민과 맥스 사이의 값으로 스케일 값이 매핑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 맥스 값을 미리 정해놓고 그 사이에서만 스케일 값이 정해지도록 매핑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민맥스를 미리 지정을 해놔야 되겠죠? floor scale 민값. 민값은 0.1, 0.1 정도로 해놓고, scale max 값은 1.0 정도로 해줄게요. 그렇게 되면은 슬라이더 밸류에서 스케일 맥스에서 스케일 민값을 빼주고 거기에다가 스케일 민값을 더해주면은 맥스와 민 사이의 값으로 항상 스케일 값이 정해지도록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변수 안에만 저장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AR 오브젝트에 transform 스케일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로컬 스케일 값을 지정을 해줄 거고요. 로컬 스케일 값은 벡터 3이기 때문에 float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벡터 3에 1 여기에다가 스케일 값을 곱해가지고 스케일 값으로 정해줄 거고요. 이 벡터 3.1 같은 경우는 1,1,1이에요. 여기에 스케일을 곱한다는 의미는 저희가 정한 스케일 값이 X, Y, Z 세 가지 모두 다 반영을 해가지고 동일하게 확대가 된다는 의미겠죠? 만약에 X 방향으로만 스케일 값을 업시키겠다 하면은 X 값에다가 스케일 값만 곱해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X, Y, Z 모두 다 동일하게 커지게 하기 위해서 벡터 3.1에다가 스케일 값을 곱해서 사용을 해줬습니다. AR 오브젝트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는 이 코드는 에러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AR 오브젝트가 널인데 널의 트랜스폼이라는 값은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이 부분 에러를 컨트롤해주기 위해서 if AR 오브젝트가 있을 때만 이 함수를 수행하도록 만들어 줄게요. 만약에 AR 오브젝트가 없는 경우는 그냥 스케일 값만 업데이트하고 끝나겠죠? 그래서 AR 오브젝트가 배치되고 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스케일 값을 조정할 수 있게 될 텐데, 만약에 슬라이더를 통해서 스케일을 미리 설정을 하고 그 사이즈에 맞게 AR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쪽에서 코드를 좀더 추가해주면 되겠죠? 뭐 단순하죠. 뭐 AR 오브젝트의 transform.scale 값을 벡터 3.1 곱하기 스케일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객체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설정한 스케일 값으로 바로 AR 오브젝트가 사이즈가 설정이 되겠죠. 그리고 업데이트 로테이션 함수도 짜볼 건데 앵글 값도 결국 스케일처럼 슬라이더를 사용을 해서 조절을 하는 거니까 동일한 형태로 짜주시면 돼요. 근데 민맥스 값이 좀 다르겠죠? 앵글 민맥스 값도 한번 정해볼까요? private float
콘스텐트 플롯 스케일 앵글 민감 0.1부터 파비 콘스텐트 플롯 앵글 맥스감 10장도? 10장도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에 콘스트를 붙인 이유는 이 값은 변화시키지 않을 값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게 하도록 콘스트 키워드를 붙여줬고요. 여기서 앵글도 슬라이더 밸류 값을 받아서 앵글의 맥스에서 앵글의 민을 빼고 앵글의 민을 다시 한번 더해주는 거죠. 더해주는 형태로 화면은 민맥스 값 내에서 앵글 값이 설정이 되겠죠. 그리고 AR 오브젝트가 있을 경우에만 AR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로테이션 값은 쿼터니언.앵글엑시스 그리고 앵글 넣어주고 축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 의미가 이 벡터 3.up 같은 경우는 0,1,0이에요. 그러니까 y축이 되겠죠? 그래서 y축을 기준으로 앵글 값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인데요. y축을 고정해놓고 좌우로 회전을 시켜주는 거죠. 만약에 좌우로만 회전하는 걸 원치 않고 상하 방향으로 회전을 하길 원한다면 x축을 고정을 시켜주고 회전을 시켜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조금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면은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오일러 값을 사용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로테이션은 쿼터니언.오일러로 해줄게요. 오일러 값을 넣어줄 건데, 벡터3에 뭐 0, y 값을 바꿔줄 테니까 0, 앵글 0. 이렇게 사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사용을 해주실 거면은 민맥스 값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0부터 360까지 돌아갈 거니까 0으로 설정해 줄 거고 맥스는 360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 편이 좀더 쉬울 것 같네요. 그럼 다시 한번 코드를 보면은 수정할 게뭐 있나 볼게요. 스케일 민값 0.1부터 1까지 앵글 민값은 0부터 360. 그리고 스케일과 앵글 변수를 선언을 해 줬고 이 부분. 그 나중에 이쪽에서 불려 줘야 되니까 이게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깥쪽에서 노출이 안 되니까 퍼블릭으로 바꿔주시고요. 스케일은 슬라이더 밸류 값을 받아서 스케일 맥스와 민 사이의 값으로 매핑이 될 거고, AR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는 스케일 값을 벡터 1에다가 저희가 만든 변수 스케일 값을 곱해서 설정을 해줄 거고요. 로테이션 값 같은 경우는 슬라이더 밸류를 받아서 앵글 맥스 민 받고, 로테이션은 오일러 각도를 이용을 해서 Y쪽 방향을 저희가 0부터 360 사이로 바꿔줄 거예요. AR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 슬라이더의 스케일 값에 따라 가지고 스케일 값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뭐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로테이션 값도 슬라이더에서 설정한 값으로 바로 반영되도록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초기에 스케일 값이 0이면은 AR 오브젝트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스케일 값이랑 앵글 값도 초기화를 시켜줄게요. 초기화를 안 해주면은 그냥 0으로 되어 있을 텐데 스케일 값은 1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유니티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에 슬라이더로 돌아오실 거고요. 이 슬라이더의 민맥스 값이 원래 0부터 1까지라서 그 사이 값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작성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민맥스 값을 직접적으로 수정을 해줄 거면은 이렇게 짜주시지 않아도 되기는 해요. 좀더 간단하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다 날려줄 거고, 이거는 그냥 슬라이더 밸류를 받는 형태로 바꿔줄게요. 이 편이 좀더 코드가 쉬워 보이겠네요. 여기 스케일 슬라이더에 민맥스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민맥스 값을 0 말고 0.1로, 그리고 맥스 값을 1로 이렇게 민맥스 값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아까와 같은 코드를 직접 써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기본 밸류 값을 정할 수도 있어요.
가장 민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거를 중간값으로 하면 이렇게 슬라이더 값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죠. 저희는 가장 민값으로 일단 설정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저희가 해줘야 되는 중요한 일이 이 onValue changed 이 함수를 연결을 해주는 건데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해주시고 AR session origin을 연결시켜 줄 거예요. 이 AR object controller 스크립트가 AR session origin 안에 있기 때문에 이 AR session origin을 이어붙여 준 거고요. 여기에서 AR object controller 그리고 업데이트 스케일이나 업데이트 로테이션을 해줄 거예요. 보시면은 같은 함수가 다이나믹 플롯에도 있고 스태틱 파라미터에도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스태틱 파라미터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저희가 스태틱하게 값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슬라이드 움직이는 것과는 별개로 입력한 45 값이 항상 여기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슬라이더 밸류가 항상 45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의도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라 슬라이드 값이 바뀔 때마다 다이나믹하게 파라미터 값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이나믹 플롯에 업데이트 스케일 함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별도 입력하지 않아도 슬라이드 값이 바뀌면 그 값이 자동으로 슬라이더 밸류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로테이션 슬라이드도 맞춰줄 건데 여기도 민맥스 값을 지정을 해줄게요. 민값은 0, 맥스값은 360. 이렇게 지정을 해줄 거고요. onValue changed도 AR session origin을 끌어오고 AR object controller에 있는 dynamic float의 update rotation 값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슬라이드를 움직일 때마다 스케일 값이 변화되거나 로테이션 값이 바뀌겠죠? 이대로 빌드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는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오클루전 버튼들이 있고 상단에 슬라이더가 추가된 걸볼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에 터치를 해서 나무를 배치를 해볼게요. 가장 위쪽에 슬라이더를 움직이게 되면은 스케일 값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슬라이더를 움직이게 되면은 360도로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네요. UI 쪽을 누르더라도 이게 AR 레이캐스트가 먹어가지고 이쪽으로 나무가 계속 이동이 되네요. 이 부분은 다음 CS 코드에서 추가를 해볼게요. 블락킹하는 코드를 추가를 해서 짜볼 거고요. 일단은 로테이션 되고 스케일이 커지고 작아지는 이 부분만 일단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